어떤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엔 타고난 운을 바꿔보겠다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좋은 팔자 위한 개명부터 복을 부르는 귀 만들기까지. 얽히고 설킨 운명을 해결하려는 이들의 팔자 바꾸기 천태만상을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고단한 인생, 바꿀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 뭐 이것들 안 되니까 모든 것이 화가 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좀 더 내 운명의 변화를 가져와 보자. 2012 팔자 바꾸기 천태만상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최근 들어 개명 신청자가 늘고 있다 때문에 장명수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과거엔 대부분 이름이 촌스럽다거나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다는 이유로 개명을 했다면 요즘은 그 이유도 제각각. 더불어 새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수가 호황을 누리는 중이라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예, 그 와이프랑 애기 이름 좀 바꿔주려고. 아, 이제 제가 이름이 뜻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생활하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개명을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운이 트이지 않는 것이 이름 탓? 이렇다 보니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풀릴까 싶은 사람들로 장명수는 연일 문전성시. 사전 예약 없이는 상담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예. 이렇게라도 하면 운이라도 좋아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데, 불경기가 심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개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다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곳을 찾는 건 아닐런지. 약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바꿔서 좀 더 내 운명의 변화를 가져와 보자. 그래서 많은 개명 인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장명은 의뢰한 사람의 사주에 맞춰 짓게 된단다. 팔자에 부족하거나 넘치는 기운을 이름으로 채워 늘려준다는 것. 이거 다 좋은 이름이요. 우리 민영 군이 하나 마음에 든 거에서 하나 선택만 하면 돼. 다 좋은 거니까. 생활이 팍팍해지고 경쟁이 심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바로 증서 받아갈 수 있어요. 네. 별 나이는 별로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전에 지금까지 있던 좀 작고 커다란 일이 좀 만든 일이 좀 많아서요. 부모님이 더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일이 있을 텐데 이제 이름 바꾸면서 다시 좋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이러한 개명붐을 타고 대행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서류를 갖춰 법원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인데,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단다. 개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신청부터 시작해서 법원에 허가 결정까지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절차가 간편해진 것도 개명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 대법원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팔자를 바꾸겠다고 해서 이름이라도 바꿔 굴곡진 삶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개명바람을 이끌고 있다는데, 미신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현재는 어느 정도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논리적인 사유가 되고 있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약 5만 건이었던 개명 신청이 현재 3배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개명으로 팔자를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제대로 된 새 이름을 받는 것. 그렇다 보니 좋은 이름에도 등급이 있다는 장명수까지 등장했다. 일반 개명이지만 좀 당만한 경우가 많은데, 같은 음식이라도 호텔에서만 좀 음식이 일반인 일정만 하는 음식하고 값이 틀려요. 그리고 값은 같은 것과 똑같이 사는 절대 아닙니다. 최근 소리로 이름을 짓는 장명법이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인생을 바꾸는 힘과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음파에 이름이나 말들이 따로 있는 거죠. 어깨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네. 계속 틀어졌을 경우에 이름이 수천 번, 수백, 수만 번 이렇게 불러지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음으로 알선되는 거 하고 그 다음 본인 이미지하고 맞춰서 이렇게 3단으로 올라가는 게 음양이에요. 음양은 소리의 과학이다. 과학이 우리가 이런 미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장명법이 과학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다. 처음에 이제 이걸 연구했을 때는 인체 생리학적인